이건 수십 년 전에 그 항아리를 안고 분수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석고 원본이에요. 그런데 막 깨지고 발도 나가버리고 그랬는데 버리긴 아깝고 또 수정할 시간은 없고. 이건 이제 골고다의 조각 원본이에요. 이것도 손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네요. 사방에서 손볼 작품들이 수두룩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도 책이 엄청 쌓였죠. 이쪽에도 엄청 책이 쌓였어요. 다 손을 봐야 될 작품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상. 이건 물감을 이렇게 물감을 넣고 조각한 것들을. 이것은 이렇게 동물 조각이에요. 조각공원에다가 발표됐던, 조각공원에 설치됐던 작품. 이거 확대돼서 크게 확대돼가지고 돌 조각으로가. 개 형상을 이렇게. 개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개를 형상화한 작품. 사방에 내 손을 기다리는 작품이 많아요. 빨리 이런 것들을 시간 좀 나면 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수리할 시간이 없네요. 요새 너무 농사질도 바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날마다 기도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한 다섯 여섯 한 8시간을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하루에 5차례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 중에 또 이제 요새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하나는 설교로 그냥 기도만으로 바꿨어요. 그 대신에 이제 유튜브를 이틀에 한 번씩 어떤 간증을 쓰죠. 이제 요 작품이 이제 완성되면은 좋은데 이거 깨져서 파손돼가지고 있네. 아유. 이 조각하는 데는요, 빼바지라고 이러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석고 만지니까 분말이 많이 날리고 있죠.